6층 문이 닫힙니다. 6층입니다. 네, 피디님, 저 지금 6층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지금 어디 입구 정문인가요? 네, 복도예요. 잠깐만 제가 지금 나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샤워하듯이 비불이 와가지고 지금 어디 거예요 오늘? 분리 1803이라는 브랜드인데 그 향수인데 본인은 그 향수 하나 바꿀 거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향수 이번에 100개 한정이야 선생님. 영업 팩션 은은하게 우리 미지님이 또 향수 전문 유튜버시거든요. 또 설명해드리면 좋겠네요. 맞아요. 겨울은 좀 무거워도 맞아. 괜찮은데. 선생님 뭔가 꽃향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거의 다 써갖고 이제 하나를 바꿔야 되나 똑같은 걸 또 사야 되나 고민이었거든요. 오늘 방송 보고 있어요. 네, 그래야겠다. 저 원래 여기서 이렇게 네. 잘 들어보고 잘 사거든요. 영업해야 하겠다. 네, 보고 가는 동네 나는 또 1, 2, 4번인데 3번은 남았으니까 2번, 4번 중에 선생님 어떤 기쁨 하세요? 이거 두 개 중에? 이거 하나,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제가 하고 하나는 선생님이 하면 되실 것 같은데요? 요거 할까요? 그러세요? 그때 이제 뭐지? PD님이 요거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거 너무 많지 않아요? 아! 뒤에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요거. 요거까지. 요거까지. 아, 그거? 미친 잘 부탁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아니야. 아무렇지 않게 해요.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좀 즐깁시다. 뭐 사실 여기 문대표 내려오면 여기가 쳐다보여 있었어. 옛날에 여기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요즘은 그냥 여기서 그냥 살짝만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쉐딩으로 가리고 쌤이 가르쳤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기랑 느낌이 약간 다르고 그러네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주 가깝고 중요한 게 안 맞추시면 90분 내내 여러분이 다른 데만 보다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약간 예민하게 맞추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자료가 뭐뭐 있는지 한 번씩 쭉 보여드릴게요. 네. 루브르 에디션이라는 게 분리랑 루브르 박물관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조향사 8분을 루브르 박물관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향사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작품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세요 해서 고른 다음에 그 고른 작품에 향을 입힌 게
바로 이 루브르 에디션 향수들이죠. 맞아요. 그 향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겠더라고요. 향을 맡아보니까. 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블리라는 브랜드 자체가요. 저는 하나의 향수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목욕하는 여인 작품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너무 딱 보는 순간 너무 고급스러우면서도 네. 굉장히 퓨어한 느낌이 나잖아요. 맞아요. 전혀 외설적이지 않고. 맞습니다. 네. 모든 옷을 다 벗고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목욕하는 여인이지만 뭐 너무 외설적이거나 야하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순수한 느낌인데 맞습니다. 향 역시도 딱 그런 느낌의 향이에요. 정말 순수한 느낌. 네. 지금 이 와중에 품절이 됐다고 하면 어떡해. 어떡해. 저희가. 여러분 손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벌써 지금 품절이 됐대요. 목욕하는 여인이. 너무 아쉽네. 너무 아쉽다. 담당자님 조금 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아, 저희 진짜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아쉽다. 많이 찾으시네요. 아마 구성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한 달 참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 꼭 구매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반응을 보신 그 정도로 분이. 진짜 너무 반응이 좋은 향수죠. 지금 으쓱으쓱 무지님께서 리켄데코스 우디향이냐고 여쭤보시는데 네, 우디향의 한 종류입니다. 맞아요. 나무라던가 풀이라던가 숲이라던가 이런 종류의 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높은 확률로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맞습니다.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막 비 왔을 때 딱 숲을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상쾌한 향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정말 추천드리는 블리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소개팅 남에게 나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려서 보여줄 수 있는 소개팅 여에게 한껏 매력을 끌어올려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향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포그나 스카피님께서 캐주얼한 의상에도 잘 어울리는 향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컨설팅 스타일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답변을 해주신다면 저는 딱 의상을 정해드리자면요. 요거를 내가 근데 저 약간 지금 좀 약간 귀부인 같지 않아요? 너무 고급스러운데? 여러분 지금 저 보이시죠? 뭔가 되게 고급스럽고 귀부인 같은 그런 이미지의 향이에요. 네. 사실 이게 오늘 소개 제가 지금 사모님이랑 방송 마무리했는데 너무 너무 재밌었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신이 덕분에 너무 잘한 거 있죠? 아닙니다. 사모님 덕분입니다. 정말 저희 스태프분들 다들 너무 수고해 주셨고 사모님도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꼭 만나요. 여러분 그때도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집에 와가지고 씻고 쉬려고 해요. 진짜 제가 오늘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게 힘든 만큼 정말 재밌었고 또 되게 새로운 경험이라가지고 좀 뿌듯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방송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는 그냥 막 큰 생각 없이 그냥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블리 내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그냥 나 블리 향수 좋아하니까 이거 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막 미팅도 하고 뭐 정말 막 많은 분들 모여서 계속 회의하고 막 이야기 나누고 막 맞춰보고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보니까 진짜 와, 이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걸 위해서 막 분리 관계자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카오 제작진분들도 정말 하나하나 다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시고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이런 방송이 처음인 저랑 서몽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셔서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저도 되게 약간의 부담감도 느끼고 그리고 책임감도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잘 해서 진짜 내 몫을 다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보러 와주신 시청자분들한테도 좋은 퀄리티의 방송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책임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최선을 다했었던 그런 방송이라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정말 이 세상에 진짜 쉬운 일 없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아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그냥 라이브 방송인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위해서 아, 뒤에서 정말 노력하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 진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런 방송이 처음이니까 너무 긴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막 시작하기 전에 막 리허설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아 생방송이다 보니까 뭐 컷 편집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혹시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해서는 말을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막 이게 계속 정적이 없이 막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진행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 그냥 할 말 없어서 그냥 이렇게 조용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부터 하고 막 어쨌든 또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아 정보 전달 틀리지 않게 제대로 해야겠다. 뭐 외운 거 제대로 말해야겠다 이런 게 막 정말 복합적으로 들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라이브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피드백도 계속 보면서 또 제작진 분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계속 전달 사항을 주시거든요. 그것도 또 보면서 옆에 이제 같이 진행하시는 서몽님과도 또 합을 맞춰야 되니까 되게 이렇게 멀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도 많고 막 떨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긴장하는 마음으로 딱 방송을 켰는데 방송 켜자마자 채팅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간간이 많진 않았어. 간간이 미진님 뭐 안녕하세요 미진님 보러 왔어요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뭐라고 했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야 되나? 진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몇 분 안 됐지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쩌면 그분들은 그냥 나 보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분리 사러 온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사소한 말이라도 해주는 게 나한테 너무너무 큰 힘이 돼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고 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되게 녹초가 됐었어요. 진짜 녹초되고 너무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이제 딱 폰을 봤는데 이제 지인들도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들이랑 우리 미지 잘한다 우리 미지 예쁘다 이러면서 그런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 보는 순간 힘들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너무 마음 한편에 마치 어떤 따스한 난로가 켜지는 것처럼 진짜 좀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조금이나마 응원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한테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 원래 이런 상투적인 말 잘 안 하는데 여러분도 보시면서 참 전형적인 얘기한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로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감사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그냥 방송 하나 한 거지만 저는 그거를 통해서 되게 느끼는 게 많았고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래서 즐겁고 소중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브이로그 이렇게 찍어봤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브이로그 영상은 정말 뭐 제 의지로 찍은 거지 뭐 어떤 약속이 돼 있어서 찍는 거라던가 뭐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찍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 제작진 분들한테 저 이런 브이로그 좀 찍어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받고 찍은 거지 전혀 뭐 어떤 상업성이 들어간 영상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가끔씩 저는 이런 뭐 꼭 향수 리뷰가 아닌 뭐 이런 향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상 같은 것도 찍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런 영상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더 또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자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푹 쉬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여기에서 그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